땅 카페를 출발합니다. 역을 지나죠. 거기 삼랑길에 갔다 왔죠. 발맷길 인증대 구포역 6 1종점 6에서 2 시작 6에서 4 시작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시 모라 119죠. 북 상거리 시점입니다. 장례식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소리라고 몸을 다 잡아버렸네.
세트 걸려서 그러네. 화산구조. 아, 사슴구 가자. 일단 전 빙지신대를 가야 사슴입니다. 빙지신대를 다시 다리 3km를 이동하였으며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생태로 가는 중이죠. 낙동대로 낙동강 하구뚝 하단 방면으로 라이딩 중입니다. 서부저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현재 여기까지 5km를 지나고 있네요.
강변대로 합류하는 도로죠. 한남 생태공원 관리 방송 좀 하고요. 한남 생태공원 버스 정류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6km가 넘었고요. 아니, 풀 터치 잘 되는 작업이 없나? 아, 불편하네. 너무 불편해. 이게 은혜 10대 홈 크로스를 지납니다. 강변 나들교죠. 부산 김해 금전철 대박이군요. 산업용품 유통 단지를 지납니다. 현재 7km를 이동하였으며 5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문 장례식장 버스 정류소를 지나고요. 다음에 고속도로 서부선 가구를 지날 시점입니다. 샤니 케이크를 지나고요. 현재 9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9킬로.
지금 계속 낙동대로를 라이딩하고 있죠. 앞에 보이는 산은 승악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10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응궁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합장천이지. 이 지하철 공사가 좀 빨리 끝나야 돼. 아, 얼마나 그렇게 편하노. 응궁장거리 역정을 지나고요. 응궁 농산물 시장 가는 곳이죠. 지하철이 빨리 떼야 되는데. 응궁동? 신다고 그대로 흐르 지났습니다. 응궁 롯데마트와 맥도날드. 롯데마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양 호텔 버스 정류소를 지나고요. 응궁에서 하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구에서 사업으로 현재 1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3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하악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하단으로 넘어갔죠. 얼숙도 쳐다봅니다.
떨어져요. 안녕입니다. 바닷물 밟고 동트럭스 스포츠. 당리역을 지납니다. 도로를 계속 라이딩 중이죠. 16km 라이딩 했네요. 당리중학교 버스정류소를 지나고 그리고 또 재개발하구나. 아, 철거해놨네. 철거 다 최고구나. 하하역을 지납니다. 하하역을 지나고 있죠. 대중 사믹 맨션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중 자유 아파트 버스정류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정역을 지나갑니다. 대정 건복시장. 아, 예, 도착네. 대중 초등학교 버스 정류소를 지나갑니다.
이중초등학교 대티역을 지납니다. 이 대티역이요,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로 넘어가 봐야지. 넘어가 봐야지. 잡동대로를 타다가요, 가치고개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안 타봤어. 대중 이동 행정 복지센터. 시골이로라. 이 산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치 고개로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이 나가시죠. 현재 19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4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9km 태극길이네. 아, 좌측변에는 대티 터널이죠. 네, 티터널 넘으려 그러다가 같이 고개를 넘는 겁니다. 계획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도 사람이 많이 삽니다. 같이 고개로 고개로 넘는데 이 자전거는 안 되네. 기압이 옆으로 들어가던데. 얘는 턴 자전거라 이제. 지금 같이 고개로를 끌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전거로는 도저히 못 올라가. 하도 빙빙거리잖아. 아, 천문화마을 가는 길, 천마산 가는 길, 무릎산 가는 길. 아, 치고개 마을. 아이고, 이제는 하면은 다. 서로 칠 때는. 자, 바로 암요양 공원이죠. 파크공원. 아치고개 마을 이야기. 사장장이 들어서면서 생긴 말이라 그러네요. 아치고개라. 바로 이 아래가 대티 터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까치로 고개로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정점이죠. 까치마을 행복센터. 민산 가는 길이라고 해놨죠. 파크 쪽은 암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험이죠. 이 마치고기로도 차가 많이 다녀요. 사하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여기가 정점입니다. 정점. 마치고개 정점에서 서구로 이 고기를 해놨습니다. 마치고개 따라갑니다. 이동하였으며 4시간 2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건물, 저기가 천주교 아파트거든요. 옛날에 아미동 화장장이었죠. 짱 곳입니다. 권두 선수, 장정구 선수가 이곳 출신이죠. 안녕하십니까. 이동 시장이죠. 대학 부분을 거쳐가지고요. 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꽃 성명을 전합니다. 강남주 앞이죠. 현재 21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4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산 해안도로입니다. 꽃보다 험지 보면은 자, 이 부분에 다 코스 되겠습니다. 임시수도 기념들이 임시수도 기념들이 식당 박물관이죠. 이 건물이 뭐 도청으로 서 있다가 방사로도 서 있다가 집무실도 서 있다가 그렇습니다. 사용이 많은 곳이라. 식당 박물관 보겠습니다. 나 도청. 동아대 석당 박물관을 뒤로하고요. 되돌아가는 길을 어떤 길로 잡을까 지금 고민 중이고 국민 초등학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등로를 라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응로 지금은 구정로에서 대형로로 라이드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부 경찰서를 지납니다. 서부 경찰서를 지나고요. 서부산 채무소를 지납니다. 서대신령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리 가면은 하늘 수 없이 꽃마을로로 넘어야 됩니다. 꽃마을로 합감제로 이긴 거예요. 여기 멀쩡한 보도블러 갖다 세우네. 돈이 남았던다. 부산
당일 학생 어그트라고 합니다. 무득 야구장 1972년 파문에 최초의 양이 굉장히 잘했던 거죠. 꽃마을로 넘어가야 되나? 끌발해야 되는데? 끌발해야 돼. 구독 운동장 출발합니다. 꽃마을로 넘어갈랍니다. 끌발하더라도 이건 어렵다. 마을로 이동 중입니다. 우선 스트로크 꽃마을로 가야 됩니다. 그걸 왜요 지금? 아예 끌발랍니다. 꽃마을로를 끌발합니다. 꽃마을로 포드시 파동 중심점 여기도 벚꽃이 피면은 거기도 좋죠. 자, 관객분들이 내려오죠. 목말라도 힘들어요. 25km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 1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25km. 그래서 조금만 끌어가면 한 보상 받습니다. 끌어가는 힘들어. 끌바가 힘든 게 아니고 어필 자체가 힘들어. 어필 힘들어. 하준아 할배 힘들어. 꽃마을 버스는 무리를 다닙니다. 자, 이제 구등령 정점에 다 와가거든요. 이제 보상을 받아야죠. 신나게 보상 받습니다.
그 동네입니다. 요즘 햇빛을 못 보겠네. 명령 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명령 배치. 자, 이제 꽃마을로 해서 학감대로로 하산을 합니다. 보상받을 만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따운하죠. 어우 성길까지 시원하게 따운합니다. 요 우측 아래에 당산이 있죠. 꽃말 당산 몇 번 포스팅을 했죠. 꽃말 탑거리 현재 26km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 5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거 꽃말 탑거리라고 하면 됩니다. 구득제를 제합니다. 떠오르는 곳이 사상으로 앞으로 갑니다. 꽃마을에서 학감대로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사상구가 되었습니다. 서구에서 사상구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공사 오래 했습니다. 이거 이제 끝까지 다 안 돼 있어. 사찰 앞까지 일로 안 해. 너무 더웠어. 수학산 고운사. 이 사찰도 생긴 지가 그래 오래 안 됩니다. 결코. 여기도 깔끔하게 좀 하지. 내려가도 여기 있죠. 차로 오셔가지고 지났죠. 아 여기 연필을 까다롭습니다. 네 하문 딱 성공했어. 아 이거 까다롭습니다. 이거 바퀴가 들립니다.
이다 보니 진짜 어려운 코스라니. 현재 27km를 이동하였으며 7시간 1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무성 발길 따라 무성 길을 하산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학장 차를 주문했죠. 교차로 여기에서는 사상구층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구정령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디하고 내리기는 합감대로입니다. 사상구층 교차로입니다. 차로를 지나고 합검대로를 계속 라이딩 중입니다. 사상구청이죠. 감진역을 지나죠. 하상 경찰서를 지납니다. 하상 경찰서도 이진을 한 거죠. 사상구청은 뭐 신설이고요. 옛날에 뭐 사상구가 있었습니까? 다 북구였지. 세무서를
현재 30km를 이동하였으며 7시간 3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것도 재개발 하구나. 재개발 하구나. 아유. 철길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너무 많은 게 만들어 가야 되었나? 잘못났나? 반대로 가야겠었네. 아이 바보야. 잘 못한다 또 이래. 참 어렵네요. 철길 넘어가라 해요 지금. 안 가는 길로 안 가볼라 했더만 어디 후발 달렸다. 도시 폭공. 평북선 철길을 넘어가고 있죠. 이거는 내가 지나간 건데. 사방력이 700m 되는군. 참 우리나라 화장실 하나를 잘 해놨습니다. 비네말 삼지공이네. 내가 기다려 했죠. 경북선 철길 따라 행복 따라 걔네 생태 문화마을. 대장대로구나.
자, 여기도 굴다리가 있죠. 자, 윗길로 합류해라 사이키네. 여기도 광장로네. 참, 부산에 안 가본 길 천지입니다. 부산에 안 가본 길이 천지라. 부산을 구석구석 다 가봤던 사람 나와봐라 그래. 어림 안 풀어주는 소리. 구부산대도 가까운 이 사상조차도 내 처음 길인데 그게. 저것도 천을 넘어야 되네. 괜히 생태 문화마을. 호신법 힐링 공간 괜히 생태 문화마을. 자, 부산 살면서 여기는 처음이다. 이리노구나. 아, 참. 아, 이래 만나지네. 야, 미로다, 미로. 완전 미로야. 아, 아 참. 아, 이 길이야, 뭐, 자주 타는 길 아이가. 아, 참. 어렵네. 몇 분 끝에 실려가지고 다 줄였다. 명인사. 명인사 저 세부 크네. 이제 기회들은 가봐야 돼. 삼천이네, 이거. 나도 이쁘죠. 아, 신라도 이거 정말 완전히 필 돼가지고. 덕포역으로 가는 길이죠. 대강대교를 자유대하고 있죠. 사상 도서관을 지납니다.
또 자유 아파트 지나죠. 시모라동 어필하고 있습니다. 산은 전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구입할 때 어필이 잘 되는 자전거를 구입해야 돼.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어필이 잘 되는 거. 그런 자전거가 어디 있나 보면 자기 그 마차가 사야 돼요. 안 그러면 끌다가 몰다 봅니다. 라이팅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발 주의. 오라 119 지나죠. 아, 끄고 봐라. 현재 36km를 이동하였으며 8시간 3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스파캐슬 지납니다. 이제 사상도에서 북부로 넘어가죠. 자, 이 분덕을 기준으로 사상도에서 북부로 넘어왔습니다. 북부죠. 이 파출소입니다.
더 이파람 드시고. 야시고기 올라가는 게 일대가 다 야시고기죠. 현재 37km를 이동하였으며 8시간 3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힐링기를 지내야죠. 옛날 통닭 말식이 양말에 옛날 통닭 한 마리 시켜가지고요 집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소주 하나 내야지. 금방으로 소주 물러가니까 안되겠다. 38km를 이동하였으며 9시간 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38km 탔네요. 마무리합니다.